열의 위실력으로 열의 위실력 열의라고 하면 진리적인 입장을 많이 강조해요. 똑같이 부처님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것이 전부 부처님을 일컫는 말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열애라고 하면은 진여의 세계에서 오셨다. 진리 그 자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진리 그 자체의 위실력고로 시방 일체 세계 난나 사천하의 남선 부재와 그리고 수미 정상의 개견 열애가 처회중 대중 가운데 회중 중회라고 하거나 회중이라고 하거나 같은 뜻인데 절에서는 흔히 회중이라고 그래요. 중회라고 안 하고 경전은 중회 이렇게 말하고 절에서 회중에 회중에서 산다 독사리에서 산다 들어보셨죠? 회중에 산다 하면 이제 총님이나 대중들이 그래도 한 10여 명 이상 사는 곳 한 100여 명 이렇게 사는 곳을 회중 그래요. 회중에 살았다 하면은 한 번 더 받아들여야 돼요. 독살에서 살았다 하면 조금 낮춰봐도 됩니다. 회중에 살았다 하면 유법하게 살았다 그 뜻이에요. 유법하게 수행을 했다. 중회라고 하는 것도 열애가 혼자 있을 까닭이 없죠. 열애가 중회에 처하다. 중회 많은 대중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개견 다 보았단 말이야. 시방일체 사천하 남년부주 에서 다 보거든. 피제 보살이 거기에 계시는 모든 보살들이 실이 불실력으로 그때는 또 부처님의 실력을 왜냐 보살들이니까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으로서 이연설법하여 법을 연설해서 화엄경은 보살이 부처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보면 보살이 설하죠. 부처님은 증명으로 앉아있기만 합니다. 계속 증명만 하지 뭐 보살이 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불실력고로 법을 연설해서 막불 자위 모두 말하기를 자위 스스로 말하기를 항대어불이라 항상 나는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모두 다 모든 보살들이 항상 나는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더라. 그게 이제 법회가 일체 시방 세계 114천한 남선부조하고 수미정상에서 그렇게 이제 이전에가 이제 수미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야마천입니다. 야마천에 올라가는 내용인데 이시에 또 그때 세존이 분리 일체 보리수하와 이거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그 지상에서 보리도량에서 법문하시고 그 다음에 옮겨가지고 보광명전에서 그 부다가야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장소에서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아니한 곳이에요. 그저 뭐 한 500m 된다는 말도 있고 한 1km쯤 된다는 말도 있고 어차피 이것은 모두가 상징적인 것이니까 상징적인 것인가 그게 몇 킬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여러 곳을 이제 부다가야 보리수하에서 그 다음에 보광명전에서 다시 또 이제 그 저기 우리가 삼회에선 수미산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야만천에 올라갔죠. 그런데 보리수하에서 깨달음을 이뤘는데 그 보리수하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일체 보리수하를 분리 떠나지 않고 또 수미산정에 올라갔는데 수미산정 보광명전에 갔는데 보광명전도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보광명전에 갔고 수미산에 올라갔는데 수미산에 가는 것도 역시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 밑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향어 피 야마천궁 보장엄전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이제 수미산정에서 법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10행 본문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야마천궁에 올라갔다. 향 이게 이제 올라가셨다. 향했다. 글로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무수선언에 공부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떠나지 않고 왔습니까? 혹시 또 미국이나 저기 중국 좀 여행 가셨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갔어요. 엄청난 거리를 갔는데 자신을 떠나지 않고 갔나요? 와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왔나요? 미국이 좋아서 미국에다 나를 놔두고 왔나요? 아니죠. 집이 좋아서 미국 갔는데 집에다 두고 간 거 아니고 집이니 미국이니 뭐 러시아니 뭐니 하는 것은 전부 바깥 경계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주인공으로서 주인공으로서 나는 거기에 중심에 있어요. 내가 거기에 있어요. 그 선본문에는 수처작주 그런 말 있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곳을 따라서 주인공이 되라. 주인공으로 있어요 사실은. 근데 주인공으로 있음을 망각하고 있어 대개 사람들이. 그래서 망각하지 말라 하는 뜻에서 숙처작주 입처개진 내가 있는 그곳이 전부가 진리의 장소다. 내가 있는 그곳이 전부 진리의 장소다. 이런 내용하고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왜 부처님 부처님 하고 그렇게 목을 매답니까? 깨달음을 잃었기 때문에. 깨달음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부처의 세계, 불교의 세계에서는 주인공이라. 그것이 근본이라. 그래서 어디 가도 그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근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불교는 예를 들어서 뭐, 목탁도 있고 죽비도 있고 요령도 있고 촛불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고 많은 건물이 있고 물건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구라 그래 부처님에게 신앙을 표현하는 도구 그래서 불구 불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부처님이라고 하는 근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두가 지금 이제 불자로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역시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또 역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지 않고 모든 문제가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분리 일체 보리수와 일체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 밑을 떠나지 않고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게 펼쳐져 버렸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니까 그 순간부터 뭐 제자도 생기고 가르침도 생기고 역사도 생기고 2600년 동안 그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서 불교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숱한 성인들이 배출을 하고 숱한 예술품 숱한 건물들 뭐 뭔가 거기에 또 우리 불제자들이 얼마나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불제자들이 거기에 계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라 일체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 가든지 수미산에 가든지 야마천에 가든지 무슨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항상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깨달음이 근본이 돼가지고 펼쳐지는 내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뭐 몸이 어디로 가고 옮기고 또 그 자리에 또 몸이 하나 있는데 왜 여기 또 왔는가 이런 식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근본이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부처님의 깨달음은 항상 함께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리고 우리 불제자가 한번 된 사람들은 이제 빼도박도 못하고 항상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예요. 불자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자녀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궁전장엄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시에 야마천왕이 요견 멀리서 보았다. 무엇을?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불내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즉이실력으로 신통력으로서 어기 전내 아 부처님이 오시니까 뭐 자리 좀 준비해야지
그 우리가 늘 앉은 책상에 있다가 이제 앉기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근사한 그 책상, 우리나라에서 우리 법당에 공부하기 제일 좋은 책상은 여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책상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화엄경 공부하는 공덕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련됐습니다. 이거 뭐 책상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한번 합디까? 뭐 돈 10원 동참하라고 합디까? 전혀 그런 저절로 불력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그렇게 돼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모든 부처님 일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뭐 억지로 그 한다고 해서 조금은 억지로 뭐 구원하고 뭐 하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마천왕이 부처님이 오시고 부처님 따라오는 보살들이 무수히 많고 한데 부처님이 어디 홀몸으로 오나요? 따라오는 대중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 중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중에 회중에 많은 대중들하고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앉을 근사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기 전에 그 보장엄전 아주 보물로 장엄한 그런 그 궁전에다가 화작 보연화장 사자지자 보배로 된 연꽃이 새겨진 장자는 이럴 때 새겨진 사자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법상을 사자좌라 그래요. 아까 뭐 여기는 크게 사자좌도 아니지만 사자좌의 오로사 노래는 그래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법상에 올라가면 무조건 그 사자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타니까 내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는데 요즘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법문을 하는 사람이 서서 하는 스님들이 들어있어요. 서서 하는 스님. 그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전부 앉아서 하죠. 듣는 사람은 전부 앉아서 있고 서서 하는 거야. 칠판 쓰기 좋고 뭐 그런 편리한 점은 있겠지. 가사장삼도 뭐 이거는 서서 화엄경을 설하는 거야.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서고 싶어도 앉아서 해야 돼요. 같이 앉아서 하면 괜찮지만은 법문하는 사람은 서고 듣는 사람은 앉아서 듣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우리 불자들은 여기서 정법을 제대로 공부하니까 그런 상식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TV에 볼 때 저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여법하지 못하다. 여법하지 못하다. 왜 법문하는 사람이 서서 하고 또 이제 듣는 사람은 앉아서 듣느냐 그 지적을 해야 돼요. 전부 지적하면 그게 파장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언젠가 전달이 될 겁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장에 아마 고칠 거야. 보련화 사자지자의 사자의 자리를 화작했다. 변화해서 만들었다. 지금 부처님이 오시는데 대중들이 천만 명이 따라오는구나. 그럼 천만 개를 싹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 언제 뭐 목수에게 시켜가지고 뭐 몇 달 걸려서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아니야. 여기에 책상 의자가 그 100개거든요. 200명 앉으면 꽉 차. 그러니까 이제 왜 100개를 했냐. 100개 더 해서 저쪽 방에도 두자고 했는데 그거는 법에 틀려. 그래서 만수 100개라고 하는 화엄경이 늘 열 보살이 나오고 10개의 개성이 나오고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화엄경의 이치에 맞춰서 100개를 한 거예요. 더 하자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 자리가 대중들이 앉은 자리가 100만 층급이야. 1층만 해도 굉장하고 2층만 해도 굉장한데 100만 층급이야. 100만 층급. 2위 장엄하고 100만 층급으로 2위 장엄하고 100만 금망으로 2위 결합하고 금금으로 금으로 만든 그물로서 이리저리 걸쳐놨어. 얼마나 상상만 합시다.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100만 화장과 100만 꽃 이거 요즘으로 하면 이제 뭐 커튼 같은 거 그런 거지 아름답고 아주 얇고 꽃으로 만든 그런 그 커튼과 100만 만장과 요건 이제
꽃다발 커튼입니다. 꽃다발 휘장이에요. 꽃다발 휘장. 그 다음에 백만 향장과 향기가 풍기는 휘장과 백만 보장과 보배로 된 휘장과 휘장으로 미부기상하고 그 위에를 두루두루 덮었고 화계 만개와 꽃으로 된 일산, 꽃다발로 된 일산, 향계 보계, 향으로 된 일산, 보배로 된 일산 이런 것들이 또 각각 역시 백만으로서 주에 포열하니라. 포열하고 돌아가면서 이리저리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그렇게 이제 펼쳐놓고 또 백만 광명이 백만 개의 광명이 이위 조여하고 여기저기서 서치라이트로 그냥 막 사정없이 비추고 백만 광명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또 백만 야마천왕이 공경 정리하고 야마천왕도 백만 야마천왕이라 야마천왕이 공경하고 정리하며 또 백만 범왕이 범천왕이 용야 환희하고 뛸듯이 기뻐하고 백만 보살들이 칭양 찬탄하고 부처님을 칭양 찬탄하고 백만 천악이 백만 가지의 하늘 음악이 각주 백만 종 법음하여 각각 백만 가지의 법의 소리를 법의 소리를 연주해서 상속 부절하고 조금 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계속 아름다운 그 음악을 연주하고 상속 부단하고 백만 종 화운과 백만 가지의 꽃구름과 백만 가지의 꽃알의 구름과 백만 가지의 장엄구, 장엄구로 된 그 구름과 백만 종 유음과 백만 가지의 옷구름이 주잡 미부하고 두루두루 펼쳐서 덮여 있고 또 백만 종 만이운이 만이로 된 그 구름이 광명 조요하니 광명으로서 환하게 밝게 비치니 이러한 모습을 그 지상에다가 한번 그려본 것이 저기 전국 영산대불이라고 한 큰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런 그 성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범궁이라고 하는 궁전을 또 옆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 궁전이 내가 어떤 그 법당이나 그 다음에 장엄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본 중에는 거기에 이제 대불 옆에 있는 범궁이 여기 아주 조금 가깝게 한다고는 했는데 지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그리고 할 수 있는 장엄은 다 동원해서 해놓은 곳이 범궁이다 거기에 혹시 기회 되거든 그 한번 가서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산대불이라고 여기 저 상해로 가가지고 상해에서 얼마 안 돼요. 그런 곳인데 아주 참 불자들이 참배하러 많이 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요. 또 거기 가면 한 가지 또 볼만한 것이 부처님 탄생하는 것을 연출해놨는데 크게 큰 둥근 기둥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거기 구룡토수 아홉 명이 촥 물을 쏘아가지고 그 한 중심에다가 물을 뿌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연꽃이 싹 솟아 올라가 그리고 연꽃 잎이 하나씩 하나씩 펴져 싹 펴지면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탄생 모습 그 아기 부처님이 촥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구룡토수 아홉 마리의 용이 물을 뿜는 그 물을 촥 목욕하는 그런 광경을 또 거기다 연출합니다. 아주 볼만해요. 그 시간이 되면 막 거기에 인사는 있는 일이로 그 지역에 그 도량은 하도 넓어서 차를 타고 다녀야지 그냥 걸어서는 못 다녀요. 그런 곳입니다. 영산대불 이름은 들어두십시오. 그리고 선지순례 한번 가시거든. 거기는 뭐 크게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교통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중국 사람들은 만들었다 하면 그냥 도량에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런 정도로 세상에. 광명이 조여하고 하니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냐? 백만종 선근 소생이며 백만 가지의 선근으로부터 생긴 바며 그렇습니다. 그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선행을 많이 해야 돼. 불교는 중선봉행이잖아요. 그게 시제 불교라. 불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모든 깨달은 사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왕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게 이제 법구경에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모든 칠불통계라 해서 모든 부처님이 공통된 불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할 때 대변되는 말씀이 그겁니다. 칠불통계, 제왕막작 중선봉행. 중선봉행 하라면 돼요. 모든 착한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할 까닭이 없어요. 그 제왕막작이란 말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자정기,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하는 게 또 뒷구절에 또 있는데 그것도 소용없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뭐 마음이 청정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빼버리고 중선봉행, 여러 가지 좋은 착한 일을 다 받들어 행한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요거 한마디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 중선봉행. 그죠? 불교는 중선봉행이다. 그러니까, 불자라 하고 나쁜 짓 하면은 그건 이제 좀 이제 무늬만 불자죠. 나중에야 착한 일 하겠지. 여기 와요. 백만 가지의 선근, 착한 일로서 생겼기 때문에 앞에서 이 백만 가지 뭐가 어떻고 백만 가지 뭐가 어떻고 이게 전부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백만종 법지 소 건립이며 백만 가지의 법 가르침으로 해서 건립한 바며. 그렇죠. 배워서 아니까 또한 이제 그러한 그 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백만종 신통지 소변이다. 거기에 이제 신통이 또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선근이 있더라도 지혜와 신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법은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신통이고 신통으로서 변화해서 나타난 바라. 항출 백만종 은음하여 항상 백만 가지의 말씀을 늘 내어가지고 현시 제법 이르라. 그게 제법을 모든 법을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은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환경이 길다고 할 일이 아니라 팔만 대장경이 많다고 할 일이 아니야. 항출 백만 가지의 은음, 백만 가지의 말씀을 항상 내어서 현시 제법하니라. 여러 가지 법을 나타내 보이더라. 그 중에서 뭐 너무 욕심 부릴 거 없고 환경에만 욕심 부리면 돼요. 이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청량국사 같으니까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종합적으로 된 것이 환경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청불 입궁전이라. 입궁전이라 부처님을 청해서 궁전에 들어오게 하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궁전에 좀 오십시오. 그런 말이죠. 시에 피천왕이 그 야마천을 주관하고 있는 천왕이 부치 좌의 자리를 백만종 사자좌를 요 앞에 그려놓은 것은 사자좌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장음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 사자좌를 다 이렇게 진열하고 나서 향불 세존하여 부처님 세존을 향해서 곡궁 합장하고 고개를 그 숙여야 돼요. 뭐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 그리고 합장하면 그 각국 정상들을 모이면 큰 나라 정상이든 작은 나라 정상이든 일단 정상은 정상이니까 어느 누구 하나 허리 구부린 사람이 없어. 자, 그 사람들이 불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뭐
저기 저 중국 같은 그런 그 강대국의 예를 들어 정상이다. 그 사람이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뭐 엎드려서 큰절까지는 안 하더라도 고개 푹 숙이고 반갑습니다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야 그런 기회를 놓쳐버려. 그런다고 그 나라의 격이 낮아지나요? 미국의 격이 낮아지나요? 중국의 격이 낮아지나요? 작은 나라도 그 뻔보고 고개 바밭 해가지고 하나도 고개 안 숙인다. 그런데 고개 숙인다고 격이 낮아지나? 값이 떨어지나? 더 올라가지. 값이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거 취급할 거 없어요. 그런 하찮은 인간들은 취급할 것도 없고 고개 숙이고 다 이렇게 하면은 야, 저 사람 참 지성인이다. 정말 배운 사람이다. 사람 됐다. 수행이 됐다. 인격이 아주 참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고개 숙였다고 큰 못 배운 기자들은 그 고개 좀 숙였다고 그걸 가지고 대서특필해가지고 그렇게 격이 떨어졌느냐 어쩌느냐 그렇게 그런 그 못난 그 기자들은 그 취급할 거 없어. 그리고 강대국에서 고개 푹 숙이면 얼마나 근사해 보입니까? 얼마나 멋져 보여. 야, 저 사람 참 큰 나라 대통령이 할 만하다. 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거 봐요. 곡궁. 곡궁 합장이라 고개 팍 이렇게 우리가 늘 부처님 앞에 하듯이. 그리고 합장 탁 하고 또 공경 존중이라 공경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무르익어 가지고 거기에서 푹 이게 표현이 되고 그렇게 예를 올리고 이 백불은 하사대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사대 설례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설례 선서시여 잘 오셨습니다 선서시여 설례 열애 정등각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열애 정등각이시여 유언 애미나사 오지 원하오노니 어여삐 여기서 저희들 예비 의사 처차 궁제 나서서 이 궁전에 좀 계십시오. 처해 주십시오.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얼마나 근사합니까? 하기사 환경 따라올 수 있나? 근데 인간이 가장 그 모범되게 그 어떤 갖추는 예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예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마 환경을 좀 이런 구제를 봤으면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뭐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복이 없으니까 못 보지 이런 거. 이같이 청복 맑은 복이 가득 흘러 넘치는 우리 화엄 행자들이나 이런 내용 알지? 그 무식한 그 뭐 대통령 뭐 그런 사람들은 몰라? 이런 거 몰라? 사실이에요. 이거 청복하고 탁구하고 그게 복의 질이 달라. 설례 세존이시여, 설례 선서시여, 설례 열애 응정등각이시여, 유언 애미나사 처차 궁전하소서. 불성보전이라 부처님이 보전에 올라가시다. 시에 부처님이 수청, 청을 받아서 즉성보전하시니 곧 보전에 올라가시니 일체 시방도 시력여시하니라. 일체 시방 너 시력 여시라 그랬습니다. 그 부처님이 보배 궁전에 저 올라가는데 우리가 넋을 잃고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모두 모두가 이 시방 세계에 있는 분들과 우리와 모두 동참하고 우리도 시방 세계처럼 같이 동원이 된 것입니다. 아 부처님이 거기에 올라가셨구나. 그 장면이 쫙 그려지잖아요. 영화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 모두 시방 세계가 전부 동참이 되고 다 동원이 됐다 있습니다. 다 동참이 되고 동원이 됐어요. 개별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천왕의 찬물이라 천왕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죠. 이시의 천왕이 적자 응령 과거 불소의 소종 성근하사 응념했다. 고 스스로 기억했다. 무엇을? 과거 부처님 처소에서 심은 바 성근을 기억하사 성불 실력하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고 이설 송은하사대 개송을 설했다. 과거 부처님 처소, 과거 부처님이 또
여기에 다녀가신 그런 행적이 있어. 그래서 저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보았지만은 그래서 그곳이 훌륭한 곳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뭐 누가 뭐 대통령이나 누가 이름 있는 사람이 그 식당 한번 지나가면은 그 사람 그 왔다 갔다 하고 사진을 걸고 간판을 걸어갖고 몇 년을 우려먹는지 말도 못하지. 예. 세상은 뭐 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다라이라마를 초청해서 다라이라마 한번 다녀가시기를 뭐 그렇게 간곡히 바라는 그런 그 단체들도 있고 그래요. 일본에 뭐 여러 수십 번 왔다가도 뭐 별로 다를 바 없더만은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대. 뭐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게 허락을 잘 안 하는데 끝까지 그 오냐 뭐 잘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풀릴 텐데 그래요. 자, 과거에 명칭열애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 그분은 명칭열애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시방에 들렸다 소문이 자자했던 열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산 가운데 가장 무상이다, 가장 높았다. 그렇죠. 열애면 최고죠. 뭐 시방에서 제일 그분의 소문이 자자하죠. 지금 뭐 무슨 가톨릭에도 무슨 뭐 그 제일 높은 분이 있고 무슨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라이라마나 틱나칸 스님 같이 그렇게 세상에 크게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알려진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열애라는 진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놔두셨다면 정말 그보다는 더 길상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최고시니 피정입차 만이전이실세. 그분이 그분이 일찍이 이 만이궁견에 들어와서서 들어오신 적이 있을세. 시고 차처 최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입니다. 이곳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입니다.